글로벌 IT 기업을 이끄는 한국인들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 오늘은 글로벌 벤처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서 독보적인 기술로 미국 IT 업계를 선도하는 라이트하우스의 김태현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티끌 한 점 허용하지 않는 IT 분야의 산업시설. 반도체 공장의 오염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 라이트하우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100대 유망 기업에 손꼽히는 글로벌 IT 기업입니다. 삼성과 인텔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둔 이 회사엔 실리콘밸리의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김태현 회장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막 곰팡이 피고 이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청소하면서 제가 구슬구슬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나. 거기서는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청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계기가 제가 리서치하는 그 아프톤이라고 저는 그걸 봤거든요. 낯선 땅에서 온갖 험한 일을 하면서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꿈을 잃지 않았다는 그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무조건 그걸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특별하지 않고는 웬만한 거는 다른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을 움직일 줄 알고 거기에서 니고시에이션도 할 줄 알고 또 거기서 대담하게 도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대담하게 이때 내가 후퇴를 해야 되는 것도 알 줄 알아야 되고 숱한 실패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았던 김태현 회장. 그는 이런 일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일단 부딪혀보는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꿈을 위해서는 직업에 대해서 내가 뭘 하는 데 대해서 상관을 두지 말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을 먼저 세우고 내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해? 그거는 배부른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을 버리고 한번 일을 해봐라. 청소일이라도. 근데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에너지 넘치는 유쾌한 경영으로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 그는 창업을 준비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조언을 전했습니다. 벌써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하는 그 마음 자체가요.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른 점은 가는 도중에 누가 포기를 하느냐. 이제 그건데 중요한 거는 남하고 비교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확실하게 정하라 이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그게 있을 때는 옆에 사람에게 길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보통 하면은 그 친척이나 친구들이 너 그거 안 돼. 너 그거 못 해.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져가는 꿈을. 앞으로도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김태현 회장. 어려움 속에서 탄탄하게 다져진 그의 삶이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